안녕하십니까. 건어처리 활잡입니다. 자, 오늘은 릴리즈 하나 갖고 나왔어요. 릴리즈. 자, 오랜만에 소개해드리는 릴리즈네요. 자, 트루볼사의 T-Rex라는 제품입니다. 이름에서 아시면, 이름에서 들어서 아시겠지만, 공룡 머리 모양이에요. 되게 귀엽죠? 앙? 빵! 앙? 빵! 자, 쿠킹 스타일 제가 방금 전에 보여드렸죠? 앙? 빵이 뭐야? 자, 어떤 스타일이냐면은, 뭐 이거는 장전 손잡이가 따로 없어요. 그냥 주댕이를 눌러주면은 장전이 됩니다. 자, 장전이 되는데 완전히 클로즈드 돼요. 완전히 닫힌다는 뜻이죠. 여기다 디루프에다 걸어놓고 이렇게 덜렁덜렁 해도 예, 빠져나가지가 않습니다. 자, 그리고 그 다음 특성을 본다면은 트리거 위치 조정이 아주 용이하죠. 이거는 뭐 트루볼사 제품들이 다 그래요. 여기 십자나사를 조정해가지고 안쪽으로 좀 더 는다거나 아니면 이 중간에 이 대를 빼버리고 이 배럴만 여기다 딱 꽂아가지고 쓰면은 제가 쓰는 스타일이 그렇거든요. 저는 손을 되게 많이 좀 위축시켜서 그 터뜨리는 스타일이라 뭐 사람마다 다르니까 적당하게 어떤 사람이든 손이 큰 사람이든 작은 사람이든 다 잡아낼 수가 있고요. 지금 보시면 휨새가 아주 적당해요.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사실 이렇게 뒤로 확 휘었거나 아니면은 새끼손가락이 없는 그런 릴리즈를 좀 선호하거든요. 손 모양이 그래요. 제가 손 모양이 새끼손가락 되게 짧죠. 예. 네. 그래서 그렇게 잘 안 하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뭐 중간 정도 되는 것 같아요. 완전히 평평하지도 않고 뒤로 확 휘어 있는 스타일도 아니고요. 적당합니다. 좀 남녀노소? 남녀노소라고 하면 좀 그렇긴 한데 하여간 뭐 누구나 다 좀 적당히 편안하게 대중적으로 이렇게 쓰실 수 있는 그런 스타일입니다. 자, 여기 보면은 락이라고 해놓고서 뭐 화살표로 이렇게 좀 멋지게 딱 그어놨죠. 그래서 저는 뭔가 특별한 것이 있나 해서 봤는데 별거 아니에요. 그냥 이거는 여기 트래블 요거는 센서티브 조정 나사고요. 요거는 트래블 조정 나사예요. 그 나사들 이제 그 조정할 때 이걸 풀어서 조정을 해라. 그리고 조정이 끝난 다음에 다시 락을 해라. 다시 묶어줘라. 그런 뜻이에요. 뭐 되게 거창하게 놨죠. 그냥 여기 아니 됐어요. 얘네 디자인이 그런데 뭐. 자, 이 제품 코킹 스타일이에요. 코킹 스타일. 코킹 스타일이 뭐냐면은 이제 우리 자동 장전이 되는 그런 저가형 릴리즈들 보면은 좀 그 엑시큐션이 될 때, 엑시큐션이 뭐냐면 빵 터질 때 액티베이션이라고도 하고 뭐 이게 얘가 작동을 할 때 좀 슬며시 이렇게 작동이 되는 경우가 많죠. 근데 고가형 릴리즈들 특히나 타겟 슈팅용 릴리즈들 같은 경우는 엑시큐션이 아주 간결하고 재빠릅니다. 자, 요거 보세요. 코킹을 미리 해놓고선 빵 쏘면은 땅 하고 이렇게 한 번에 탁 터져버리죠. 근데 어떤 거는 누르면 누르는 만큼 슬며시 벌어지는 애들이 있어요. 뭐 그런 것도 여기 레버 액션을 좀 넣어가지고 트리거 부분에 레버 액션을 넣어가지고 쿡 하고 누르게 뭐 이런 식으로도 만들어내긴 하는데 뭐 자사의 제품이죠. 맥스 프로 같은 경우는 딱 그런 모양이에요. 근데 T-Rex 같은 경우는 거기서 진일보해서 이제 타겟 슈팅까지도 넘볼 수 있는 그런 디자인의 제품입니다. 아, 지금 보면은 센서티브 같은 경우는 막 스프링이 안에 들어있어요. 지금 스프링 안에 들어있는데 그 스프링이 지금 빨간색인 거 보니까 상당히 센 게 들어있어요. 더 센 걸 쓰고 싶어요. 저는 되게 백텐션 성애자거든요. 릴리징 할 때 완전히 손을 그 움켜쥔 다음에 그 다음에 아주 간결하게 조금만 움직여서 바로 터질 수 있게 그렇게 만들어 놓은 스타일이기 때문에 좀 움켜졌을 때 안정감 있는 그런 스타일을 좋아해요. 이 제품도 그렇게 빠지는 편은 아니에요. 이 정도 눌러서는 움직이지가 않아요. 이 정도? 이게 피가 몰리는 게 보이죠? 요 정도 눌러서는 액티베이션이 안 되는데 그래도 완전히 제가 쓰는 제품처럼 막 되게 빡세게는 안 돼요. 그렇지만 뭐 타겟용으로 일반적인 선수들이나 일반적인 슈터들이 타겟용으로 쓰기에는 아주 적당한 정도가 되고요. 지금 트래블 조정하는 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거는 코킹용 제품이라 트래블 조정은 아주 좀 미세하게도 돼요. 아주 조금만 움직여도 터질 수 있도록 그렇게 돼 있다는 얘기죠. 예. 그리고 뭐 여기 랜야드가 걸려 있어서 손목에다가 이런 식으로 걸어놓고 덜렁덜렁 하다가 야! 탁 잡아서 쏠 수 있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. 뭐 헌팅용 태생이기 때문에 태생 자체가 헌팅용이기 때문에 좀 편의성 위주로 나왔어요. 편의성 위주로 나왔지만 성능에서 빠지는 부분은 찾기가 힘드네요. 디자인도 이쁘죠. 본 컬렉터 에디션이라서 요 뭐 녹색 집어넣었는데 본 컬렉터 에디션 하면 보통은 그 추가금이 더 들어요. 똑같은 제품이라도 본 컬렉터 에디션 해가지고 뭐 녹색 하나 넣어놓으면은 거기 어소시에이션에 뭐 기부를 하나 그랬을 거예요 아마. 거기에 따른 비용들이 들어가는데 이 제품은
그냥 단일 제품으로 딱본 컬렉터 에디션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그런 억울함이 없죠. 상당히 억울하죠. 뭐 녹색 점 하나 딱 찍어놨다고 막 비용이 3만 원씩 더 나오고 그러니까. 자, T-Rex 릴리즈고요.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한테도 그렇게 부담스러운 가격은 아닐 거예요. 좀 그래도 쓸만한 제품, 오래 쓸만한 제품 이런 거 쓰고 싶다고 하면은 예, 추천드립니다. 자, 마지막으로 앙!